안녕하세요, 수피아입니다. 오늘은 한 챌린지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베리심즈라고 들어보셨나요? 베리심즈는 베리 스윗 심즈에서 온 말로 2009년 심즈 3 출시 이후 외국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탄생했습니다. 베리 스윗 심즈는 맛있는 음식을 모델로 하거나 이름을 따와서 심을 만든 후에 플레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심들은 모든 형태와 크기, 성격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소개해드릴 챌린지는 낫소베리 레거시 챌린지로 약간 변형된 베리심즈 유산 챌린지인데요. 이전에 해보지 않은 게임의 여러 면들을 보여주는 챌린지입니다. 심들을 여러 색깔로 칠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는 낫소베리 챌린지 이제 시작합니다. 기본 규칙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대심이 될 심을 만들어주세요. 각 상송이는 각 세대의 색깔을 나타내야 합니다. 헤어와 메이크업, 그리고 의상을 맞는 색깔로 설정해주세요. 다 만든 후에는 특성과 야망을 규칙대로 정합니다. 1세대를 상징하는 민트색의 이 심은 야망은 장난의 대가, 특성은 채식주의자, 질투심 많은 물질주의자입니다. 그러면 게임을 시작해볼까요? 먼저 심 수명을 설정합니다. 게임 설정, 게임 플레이, 심 수명에 들어가서 나이 모금으로 설정해 주시고 심 수명을 중간으로 설정해 주세요. 자, 이제 건축입니다. 이 챌린지에서 돈 치트는 과도하게 사용되는 것은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집에는 무한 돈 치트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C키를 누른 뒤 테스팅 치트 트루 그리고 프리 리얼 스태트 온을 누르면 무제한 돈 치트가 가능합니다. 안 된다면 마더로드나 머니 금액을 입력한 뒤 건축을 해주세요. 그런 다음 원래 금액으로 돌려놓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한 규칙 설명이었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규칙은 플레이하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플레이 영상으로 찾아볼게요.